안녕하세요. 제주시청 공보시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문장은 바로 죄송합니다입니다. 수어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이 수어는 죄송합니다, 미안합니다 라는 뜻으로 고개를 살짝 숙여서 사용합니다. 손의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이마에 댔다가 오른손을 내려주시면서 손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 수어는 정중히 사과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. 근데 만약 정말 친한 친구 혹은 뭔가 가족에게 사용을 하거나 편하게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럴 땐 이 왼손을 올리지 않고 오른손만으로 미안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배운 수어와 마찬가지로 비수지 기호가 나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전달되는 의미도 달라집니다. 그럼 오늘 문장을 같이 한번 수어로 해볼까요? 죄송합니다. 오늘 수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